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 목표는 민생회복, 미래전환, 개혁 완성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법 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 공급특별법 처리를 통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코로나 청정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전환을 견인하는 입법도 서두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법 등 K-뉴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정경제 3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등 개혁 입법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입법이 추진되도록 모든 상임위에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회복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